기어를 뒤로 놓고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그 상태에서 의식을 잃어가지고 맞은편에 정차돼 있던 차량이랑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. 신고 접수된 지 3분 만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고, 현장에 도착했을 때 운전석을 확인해 보니까 운전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였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, 3단봉이 몇 번 충격하던 중에 부러져가지고요. 주변에 계시던 분이 망치를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깨니까 바로 깨져가지고 문을 개방을 하게 된 거죠. 문 개방했을 당시에는 운전자가 의식을 딱 차려가지고 의사소통이 약간 가능한 상태였는데, 원래 지병을 좀 가지고 계셔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오던 길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사고 현장을 목격하시고 빠르게 신고를 해주셔서 저희가 빠르게 도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,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도 운전자를 깨우려고 계속 문을 두드리시고 또 문을 열려고 하시고, 3단봉이 이제 부러졌을 때 망치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구조를 할 수 있었죠. 시민들의 도움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.